여수의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해 제작된 여수시의 웹드라마가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7번째 여수시 웹드라마가 제작 공개됐는데요. 국제영화제에도 공식 초청을 받는 등 작품성까지 인정받아 뉴미디어 시대에 최적화된 국제 관광 홍보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를 배경으로 조선시대 압공청에서 현재 여수 밤바다 버스킹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일곱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무지개. 이 드라마는 올해 여수시가 자체 제작 공개한 웹드라마입니다. 여수시가 제작한 웹드라마는 이번 작품 무지개까지 모두 7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신직계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명, 동백 등 모든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여수의 유명 관광지나 지역의 숨은 명소를 드라마 속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설화 등까지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웹드라마는 5에서 10분 분량, 4에서 5부작으로 제작돼 모바일 웹 컨텐츠에 익숙한 국내외 젊은 층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개 작품의 누적 조회수만 7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큰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 만들었던 동백이라는 작품은 지역의 아픔, 여순 사건을 다뤘던 작품이고 이 작품은 한 50여만 건 조회가 됐고 그 다음 호전망령이라는 작품이 한 160만 건, 작년에 시작됐던 윤수라는 작품이 한 460만 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 단순히 지역 관광 컨텐츠 홍보를 넘어 작품성까지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9년 작품 동백은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에서 황금 늑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수시의 웹드라마는 국내외 유명 웹페스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7개 작품의 수상 실적만 13차례에 이릅니다. 2019년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에서 상을 받는 것을 토대로 각종 국제대회 LA라든지 마이애미 이런 부분에 공식 초청을 받고 있고 올해 만들어진 무지개도 LA 웹페스트의 공식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수시의 새로운 국제 관광 홍보 마케팅의 한 영역으로 이제 당당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웹드라마. 여수시는 오는 11월 새로운 8번째 웹드라마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